자료들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고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이제 집의 뒤편을 보고 계십니다. 앞쪽에 이렇게 시원하게 전망들 확보가 돼 있고요. 자, 그다음 반대편 앞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매물 여기고요. 자, 그리고 옆에도 주택이 전원주택이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요 세 분들이 이제 외진 분들인데 편하게 주거하십니다. 마을은 여기 건너편에 좀 이격이 돼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살짝 입구 쪽부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들어가는 대문 쪽인데요. 이쪽은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올라가시면 현관 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원을 살짝 그 연못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못인데요. 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셨고요. 여기 그 꾸며 놓은 거 제가 현장에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드리는데, 이 얼마나 매도인께서 꼼꼼한 분인지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텃밭 공간 따로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쪽 보시죠. 자, 여기 쪽이 대문입니다. 대문이고요. 차는 뭐 주차 이쪽에도 하셔도 좋고, 또 이쪽에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이쪽에 현관이 이쪽에 있고요. 올라가는 건 이쪽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자, 연못 여기 보고 계시고, 여기 지금 렉산 처리를 해 놓으셨는데 요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 컷 조금 더 왼쪽 가보겠습니다. 왼쪽 보이시죠? 예. 이쪽 공간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 소나무도 이쁘고, 정원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 놓으셨어요. 뒤편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왼쪽, 예, 이쪽 보시면, 이쪽에 지금 그 미꾸라지를 키우고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별도로.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가게 되죠. 네, 보시죠. 아, 데크가요, 이쪽 면과 이쪽으로 해서 데크가 아주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디딤석도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거 다 지금 이거 뭐죠? 맷돌. 예, 네, 맷돌로 다 해놨습니다. 이뻐요. 이쪽 텃밭 공간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 경계가 오늘 매물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예, 이쪽이 남서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햇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도로는 지분 형태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행이 가능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는 이쪽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한국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에 대해서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면적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아주 깔끔하고요, 또 정성이 가득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부도 이쁘지만 정원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체크해 드릴 동안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바로 앞에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포장 다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매물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이제 주택들이 이제 한 두어 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또 뭐 이웃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이렇게 또 사이좋게 지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매물 전체적으로는 펜스가 정확하게 경계를 다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바로 대문입니다. 주차는 여기 왼쪽, 예, 이쪽에도 다 주차가 가능하고요. 차량만 예, 교행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차는 이쪽에다가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문 쪽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반송도 있고요. 이 소나무도 굉장히 그 수형이 이쁜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백일홍도 있고 다양한 수목들로 해서 쭉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자갈로만 쫙 깔아놨어요. 뭐 주차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텃밭처럼 고추도 심어 놓으셨고 조그맣게 해 놓으셨습니다. 조금만 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관리를 하시면 텃밭은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이 이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깔끔하게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시면 데크 쪽으로 해서 현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좀 가서 안내를 좀 해 드릴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갈입니다. 여기까지만 자갈이고 여기 앞쪽에는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또 가보겠습니다. 앞에 네, 이쪽은 지금 다른 꽃나무들이 꽃식물들이 쭉 있고요. 자, 이쪽에도 올라가는 또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데크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데크 위쪽에는 지금 렉산으로 해서 비나 눈 절대 들이치지 않도록 아주 넓게 쭉 좌우측 양쪽 두 면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디딤석으로 해서 맷돌들로 해놓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좀 작은 맷돌은 좀 오래간만에 보네요. 앞에는 이렇게 앞쪽입니다. 앞쪽 전망들은 쫙 튀어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조그만 지금 복숭아 나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원래 저기 이쪽 복숭아들이 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매물 바로 앞에는 복숭아 나무들이 작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크게 뭐 전망을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 주택은 한 단이 약간 높기 때문에 전망은 뭐 막힘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시골 저 옆쪽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우리 쪽 지금 우리 매물이 있는 쪽에는 세 가구 정도 외지인 분들로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섭이나 이런 것도 안 받고 편안하게 거주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위들을 많이 또 갖다 놓으셨어요. 누룩바위들 이런 것들은 바위들 가격도 만만치 않을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분재 같은 경우도 땅에다가 다 심어 놓으셨고 돌도 보시죠. 하단을 다 깔끔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요건 직접 매도인께서 직접 다 가꾸신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텃밭 공간 여기 있습니다. 텃밭. 여기 정상적인 텃밭이죠. 지금 이게 쪽마늘인가요? 쪽파군요. 쪽파. 쪽파에다가 네, 이쪽 쭉 대파부터 해서 가지 뭐 다 있습니다. 안쪽으로 호박도 있고 이쪽만 해도 충분해 보이긴 하는데 대추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매도인께서 직접 여기 시공을 하셨다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물이 뭐 그렇게 샘솟는 건 아니고요. 물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다가 줄어들면 또 물을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우리 매물은 수도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 빗물이 오면 더 좋겠네요. 지금 오랜만에 보는 소금쟁이들, 깨끗한 물에 산다는 소금쟁이들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금붕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예, 좋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 보강토 작업이 돼 있는데 이쪽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옆에 집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수도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야외 수도 그 중에 광역 상수도를 이용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분들도 보시고요. 연못 주변에 여러분 잠시 놓치실 수 있는데 이런 소나무라든가 작은 나무들이 선인장 이런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 두셨습니다. 제가 뵈니까요 이 매도인 분이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지금 제가 조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시간이 좀 가더라도 나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자 여기도 지금 보이십니까? 돌을 달아서 예, 이제 수영을 좀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중간중간 여기도 보시죠. 이 작은 소나무들을 참 이쁘게 잘 가꾸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일단 바깥쪽은 보여드렸고요.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는 제가 조금 이따 올라올게요. 자, 이쪽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 내부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옆으로 쭉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데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자, 이쪽으로 해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정화조가 있고요. 정화조 옆으로 해서 정말 많은 이 종류가 다양한 과수들이 많군요. 자, 이렇게 뒤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짝 돌면 되죠. 이렇게 살짝 돌아갑니다. 자, 여기 밑에도 괜찮습니다. 조금 관리 상태 이런 것들도 풀이나 이런 것들만 좀 관리하시고 자갈도 이쪽에 좀 깔았으면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하부에는 콘크리트 작업이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 작업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죠. 여기 LPG 가스 이 안쪽에 우리 치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이 다용도실 쪽이고요. 이쪽이 보일러실입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보일러실 깔끔합니다.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뒤편인데요. 자, 뒤편 공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래쪽에 매도님께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곳이라고 하네요. 미꾸라지를 풀어두셨다고 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하시네요. 자, 뒤편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면 제가 위에 데크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깔끔하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네요. 아주 멀리 한 1km 훨씬 너머에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철탑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영향은 전혀 없고요. 여기 일단 주변 워낙 그 조용한 곳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제 주거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올라갑니다. 자, 데크 보고 계신데요. 볼까요? 위에 보죠. 덱산이 아유 앞으로 쭉 뽑혀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4-5m, 4m 정도는 쭉 뽑혀 나온 것 같습니다. 왼쪽도 보시고요. 뭐 여기 뭐 어닝이나 이런 거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워낙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쪽도 예, 테이블 이쪽에다 놓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는 간이 창고 하나 또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제 농기구나 이런 것들 가꾸시는데 필요한 부분들 이쪽에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외관을 다 보여드렸죠 이제.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데크 공간 쭉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옆으로 좋네요.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가기 전에 밑에 데크도 보시면요. 깔끔합니다. 예. 흙이 좀 묻어 있을 뿐이지 관리 상태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것들 아주 깔끔하게 완벽합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한번 오일 스테인 이런 것들 한번 처리해 주시면 시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군요. 블랙톤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 타일로 되어 있고요. 왼쪽도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창호들이 일단 여기도 입구 쪽에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내부 이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먼저 오른쪽 위치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오른쪽에 먼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 안방, 그 다음 다용도실, 주방. 주방도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있고요.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방이 3개예요. 괜찮죠, 여러분? 방이 3개. 욕실이 하나입니다. 욕실이 하나인데 요거는 조금 2개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방이 일단 3개고요. 뭐 많은 분들이 계속 거주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일단 욕실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은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거실 쪽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여러분? 네. 거실과 주방은 여러분 일자 형태입니다. 아파트형이라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자 형태라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주방 폭도 상당히 넓고요. 자, 체크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거실부터 볼게요. 거실 일단 앞쪽에 창호 보시면 멀리 산과 하늘 뭐 다 보입니다. 시원시원한 전망들 확보되어 있고요. 창이 거의 그냥 전면을 다 차지합니다. 창호는요, 영림 제품으로 해서 이중창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께도 아주 두텁고요. 좋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면 네, 거의 30cm 이상 넘어갈 정도로 튼튼하게 두텁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에 보시죠. 위에도 등도 이쁘고요. 몰딩도 깔끔합니다. 포인트 잘 잡아두셨고요. 다음 왼쪽 TV월을 좀 볼까요? TV월 역시도 딱 잡아놨습니다. 그 가장자리 쪽에 간접 조명을 쫙 넣어가지고 은은하게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몰딩이 이제 그 가장자리 몰딩은 전체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문 틀도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이제 회색, 그레이 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파 월 보죠. 소파 월. 소파 월도 그죠. 3인용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고요. 또 밑에 바닥은요, 헤딩본 스타일처럼 되어 있는 장판입니다. 여러분 장판이에요. 장판이고 그 다음 이쪽 TV 월 쪽도요, TV가 아주 큰 거 놓으셔도 충분할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오늘 전체적인 집기는요, 매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들은 매도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호 협의입니다. 포함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주방 쪽 보겠습니다. 주방이 상당히 넓어요. 거실만큼, 거실 반, 주방 반. 자, 그리고 주방은 투톤입니다. 상부장이 이제 블랙이고요. 독특합니다. 보통은 이제 위쪽을 조금 밝게 하고 밑에 아래쪽을 약간 어둡게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 하나 나와 있고 또 식탁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거실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문을 제가 살짝 열려있는 열어놓은 상태를 지금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앞뒤 바람이 그냥 맞바람이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해요. 이게 사실 이제 이 마주보고 있는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장점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LPG 가스레인지 취사를 하고요. 개수대도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톤인데 이 유광이 돼가지고요.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네요. 등도 이쁘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냉장고 자리, 전자제품들 자리가 쭉 있는데 하나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드릴 게 다른 거는 뭐 문제 전혀 없고요. 이것도 지금 약간 지금 내려앉아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만 보수하시면 되니까요. 안쪽에 꼭 사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요렇게 보셨죠? 네, 그 다음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안방 들어갑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보겠습니다.
침대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지금 장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 매물은 현재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만일에 상시 거주용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장을, 붙박이장을 하나 놓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침대를 넣으셔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벽체 중에 벽지가 이쪽이 또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바깥쪽은 이거보다 조금 연하고요. 방마다 조금씩 컬러가 다릅니다. 포인트 벽지들도 선택을 잘 해 놓으셨고, 집은 뭐 정말 그 알차게 잘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쪽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세탁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지금 세탁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사용하시도록 물도 다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환기도 잘 되도록 되어 있고 선반도 조금 더 설치하시면 물건들도 적재하시기가 수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쪽에 작은 방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컬러가 여기 약간 그죠? 그린 톤이죠? 소파가 들어와 있는데 소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간은 충분합니다. 소재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뭐 방이 세 개니까 하나는 또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 멀리까지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시원한 전망들이 확보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이쪽 갑니다. 이쪽 오른쪽에 욕실 보죠. 욕실도 면적이 꽤 넓습니다. 밑에 바닥 타일로 깔끔하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예, 바로 그냥 들어오셔도 되겠어요. 자, 오늘 매물은 뭐 별로 손댈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요런 것들 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좀 등이 좀 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매도인께서 여러분들 집 보러 오시기 전에 다 고쳐 놓으실 거예요. 자, 그냥 구조만 요런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것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 방들이 크기가 적지 않죠? 예,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안방하고 이 작은 방들 두 개가 세 개가 각각 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빠뜨린 거 없죠? 예, 빠뜨린 거 없습니다. 설명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영천. 영천 뭐 다들 잘 아시죠? 대구에서도 가깝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지로 또 전원주택, 뭐 세컨하우스 이런 용도들로 많이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매물은 현재는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상시 주거용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주변에도 두 채 정도는 옆에 이웃들은 다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셔도 좋고 또 세컨하우스로도 뭐 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아서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연못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또 야외 데크 위에 렉산 처리가 또 아주 고급스럽게 매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